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우리가 아우터를 입었을 때는 쑤셔 넣을 주머니들이 많은데 옷차림이 가벼워진 여름에는 가방이 조금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고 활용성 좋은 가방들을 둘러보다가 제가 살만한 제품들로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고른 가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백팩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름에 가방 부피가 너무 크면 더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등에 땀이 차요. 그래서 여름용 가방은 좀 부피감이 작은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로우로우의 스트링 백팩 750. 데일리하게 학생들까지도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에요. 스트링을 쫙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간편하게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옆에는 물병이나 우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가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인 수납 공간에는 노트북이나 패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등판 쪽에 패드가 있어서 가방 자체의 각은 잡아줍니다. 밑단에도 처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바닥 패드가 있고, 추가적으로 스트랩이 바닥에 있어서 책이나 무거운 물건 수납이 가능했어요. 총 8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여름이니까 제 추천 컬러는 베이지와 올리브. 그래서 요 백팩은 그냥 청바지에 흰 티에다가 매주는 거예요. 요거 진짜 대학생 룩으로 너무 이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귀엽고 액티비티한 맛을 내서 나일론 쇼츠나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막 캡 같은 거 쓰고 매주면 진짜 이쁘겠다. Stalkers. 두 번째는 타입 서비스의 2P 스포츠 백팩입니다. 컬러 배색이 인상적인, 조금 유니크한 가방이 없을까 하다 찾은 아이템이에요. 뭔가 요 웨이비한 컬러 배색, 요게 좀 매력적이고 스포티한 무드도 주지 않나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크기로 남자분이 메셔도 되고 여자분까지도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겠다는 소리지. 가방의 크기가 크지 않지만 등판에 패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각이 잡혀주고요. 내부 수납부에 12.9인치 아이패드까지는 수납이 충분히 가능해서 아담한 사이즈의 적당한 수납력을 가진 가방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가슴 고정 버클이 있어서 좀 힙한 무드에는 이거 채워서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디테일이기는 해요. 옹졸해 보여, 괜히. 막. 그런데 뭐 실제로 막 여기 뭐 이만하다면 조여도 되죠. 그래서 살짝 캐주얼 힙한 무드가 풍기는 이 백팩은 나일론 추리닝 팬츠에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매주면 정말 이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 그런데 뭔가 반바지에다가 또 막 줄곧 막 넣으면은 막 바지 내려간다?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가방 하나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Worthwhile Movement의 Activity Pack Mesh. 원래는 10만원 언저리에 혹은 미만 제품들만 추리려고 했으나 워낙 인기가 많기도 하고 저희 쭌디터의 장바구니에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적극 추천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굉장히 얇은 나일론을 사용해서 소재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내부가 살짝 비치는데 이게 또 은근한 매력이 있더라고. 뭘 들고 다니는지 다 보여주시면 해야 돼. 요 백팩은 따로 패드 디테일이 없이 좀 흘러내리는 실루엣의 백팩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수납하기보다는 좀 가벼운 소지품 정도, 아니면 간절기 아우터, 이렇게 막 바람막이 같은 거 쑤셔넣기 좋더라고요. 양옆으로 물통이나 우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앞 포켓 그리고 내부 포켓도 있어서 공간을 분리해서 수납하기가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트링 디테일 때문에 살짝의 스포티한, 캐주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 힙, 스트릿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저는 여름이니만큼 좀 더 시원한 컬러감, 요 그레이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방 또 그냥 청바지에 흰티 입고 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무드를 살려서 나일론 캡 같은 거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소재 깔맞춤? 이런 거 날 것 같고, 아니면 바지락 나일론 반바지에다가 그 갬성 프린팅 수두시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힙하게 한쪽만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양쪽 다 걸치지 말고 한쪽만, 악세사리처럼. Stalkers. 다음은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2웨이 백이에요. 얇으면서 탄탄한 소재가 사용된 가방인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촉촉한 바람막이 느낌. 큰 크기가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이너 포켓 그리고 앞뒤 양쪽으로 아웃 포켓도 있어서 수납 활용 공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부상, 도라에몽 스타일인 저에게는 막 운동복 쑤셔넣고 아우터도 쑤셔넣고 뭔가 잔뜩 넣기 좋은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의 매력 포인트는 크로스백, 숄더백, 백팩 이렇게 세 가지 활용도가 있어서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매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큼직하고 축축 처지는 가방이니만큼 그냥 무심히 한쪽 어깨에 툭, 아니면 무심하게 크로스로 툭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블랙만 고집하지 말아요 여러분. 블랙 그래 무난하고 이뻐. 하지만 요 다크 그린 컬러 제 취향이었습니다. 요 백팩 소재감적으로는 좀 캐주얼한 무드가 풍기지만 미니멀한 옷에도 그냥 무심히 툭 걸쳐주면 데이트 룩 같은 거에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캐주얼한 여름 코디, 반바지에 뭐 셔츠 롤업 이런 거에도 매칭해주시면 꾸안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림더 월드롭의 이지 보트백. 보트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가방인데요. 그래서 뭔가 나룻배, 그리고 사용된 로프 디테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뭔가 바다, 그런 것을 연상시켜요. 바삭한 나일론 소재감에 발수 처리를 해서 물에 잘 젖지 않고 오염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 크기가 큰 크로스백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실 소지품, 귀중품들, 뭐 지갑, 핸드폰, 립밤,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로프 형식의 스트랩이 사용되었는데 이게 끈 길이 조절에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을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숄더백으로 해도 여성분들께 추천드리고, 크로스백으로 해도 자기 원하는 몸에 딱, 솔직히 크로스백 막 이상한데 위치하면 좀 그렇거든. 겨드랑이 껴있고 막 이러면 어떡해.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나오는데 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름이니만큼 시원하게 아이보리 컬러로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디자인의 레더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은 나와요. 근데 가격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확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레더 버전으로. 그래서 이 가방 그냥 시티보이 무드의 착장 있죠? 버뮤다 팬츠, 셔츠 그런 거에 휘뚜루 이렇게 크로스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데님의 반팔 니트 그런 거에도 이렇게 휘뚜루 크로스로 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Stalkers. 다음은 메종미네드의 바게트 비건 레더 호보백. 뭔가 가방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방인데요. 리얼 레더 같은 비건 레더에 은은하게 어울리는 흑 니켈 부자재로 컬러를 맞춰서 좀 분해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사용된 비건 레더 자체가 좀 빤딱이는 느낌인데 요게 포인트가 확실해서 올블랙 룩에 얹어도 가방이 묻히지 않더라고요. 앞판의 절개라인 디테일, 스트랩의 이음 부분, 얇은 스트랩 등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납 공간이 엄청 또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소지하시는 뭐 핸드폰, 지갑, 충전기, 립밤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버튼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원하는 길이감으로 조절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 착장에 제가 요 가방을 메고 돌아다녔는데 가방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올블랙 룩 말했죠? 버뮤다에 뭐 블랙 셔츠 같은 거 롤업해가지고 막 좀 섹시하게 입어준 다음에 요 가방까지 얹어주면은 올블랙 룩인데 가방은 돋보이면서 섹시한 거지. 올블랙 시크남.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입으실 그냥 데님 흰팀에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Stalkers. 마지막은 마지언 타이틀의 무브먼트 백. 마지언 타이틀의 메인 제품인 가방들도 이쁘지만 저는 요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라이트한 무게감과 바디백 형태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500ml 물병 크기의 병이 들어가기에 등산이나 러닝, 사이클 등 활동 시에 굉장히 쓰기 좋을 것 같고, 장마 시즌은 요 물병 대신 우산을 꽂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용을 안 할 때도 고려해주셔서 스냅 버튼으로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전면에 있는 수납 공간에는 가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큰 핸드폰도 들어가고 적당한 수납력은 있다. 하지만 엄청 뭘 많이 넣을 순 없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웃도어 활동이 많으면 좀 막 바닥에도 두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럴 땐 블랙이지. 실루엣적으로는 캐주얼하지만 색감적으로 뭔가 블랙앤화이트 모나미로 뭔가 심심하다. 그럴 때 얹어주시면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조미료처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방이고요. 아니면 아싸리 힙하게 나일론 반바지 뭐 스투시 프린팅 티 이런 거다 이렇게 가져가려면 물통까지. 그럼 막 물통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지. 아 목말랐지? 이러면서. 아, 목말랐지? 나 센스있게 미리 준비했어.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 시즌 가볍게 들기 좋은 가방들을 추려봤는데요. 여름 시즌에 막 바지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바지 흘러내릴 거고 막 여기 이 밖에 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댕기지 마세요. 그거 너무 보기 싫어. 자, 그리고 제 추천템들이니만큼 구독자분들도 매 보셔야겠죠? 가방이니까. 가방 선물들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저는 또 이쁜 거 뭐 있나 열심히 뒤져서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